아, 접니다. 혹시 잠깐 나올 수 있어요? 지금요? 지금은 좀 아이가 혼자 있어요. 아, 그렇군요. 예. 아, 미안해요. 내가 거기까진 생각을 못했어요. 혹시 지금 저희 집 근처세요? 아, 그런 거 아닙니다. 예. 잠깐 통화는 괜찮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얘기 들으셨죠? 예. 홍보용 화장품에 뭔가 문제가 있었고 남편분이 거기 관련돼 있다는 정도? 예, 거기까지요. 죄송해요. 이런 일이 생길 줄은 예상도 못했는데. 제가 뭔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편하게 말해요. 사장님, 이번 일 나서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 남편이 저지른 일이에요. 이걸 사장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도저히 면목이 없을 것 같아요. 부탁드려요. 그렇게 생각 안 하셔도 되는데 라고 말하고 싶은데 네, 노우연 씨 마음도 이해가 되고 아, 그래서 뭐라고 더 말씀드리기가 어렵네요. 네. 사장님 마음 쓰시는 거 충분히 알아요. 감사하고요. 그렇지만 이번 일 제가 해결할게요. 아니,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네. 아, 하지만 만에 하나라도 마음 바뀌면 말해요. 내가 그러길 기다리고 있을게요. 엄마, 나 조금 배고파. 어, 알았어. 이제 그만 끊어야겠어요. 아, 네. 그럼 연락 기다리겠습니다.